여기는 반미 헝후아라고 반미 맛집이에요. 근데 여기 자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갑시다. 와, 이게 웬일이야. 영어로 써있네. 다음. 치킨 앤 소스. 미트볼도 있고. 반미 홍호화에 왔습니다. 저기 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은 자리가 없어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서 여긴 자리가 있어요. 이 집으로 왔어요. 두 개 시켰습니다. 38,000동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네요. 요거는 치킨 맛이에요. 요거는 포크. BBQ 포크. 살짝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미트볼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거는 치킨 속 한번 보여주세요. 자, 먹을 때는 안에 넣어서 먹어야 흘리지 않아요. 먹어봅시다. 빵은. 여러분, 여기 반미는 깡이 너무 맛있어. 고수 냄새. 먹어봐. 갖고 먹을까? 이 맘에 만들어야겠다.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아닌가? 요거 약간 가볍게 소스가 들어있어. 살짝 인적인 맛? 여기다 마요네즈 넣는 거 맛있는 거 같아. 나요. 케밥대로. 맞아, 맞아. 아, 오늘 진짜 덥다. 등에 땀이 흘러나. 와, 나 땀이 웬만해서 안 나는데. 아, no. 아, 그 위에 거, 저 패션 저거. 에이. 먹을 게 뭐야 이게.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게 줘. 여기 애들은 아까 내가 분명히 시켰잖아.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항상 하나씩 까먹어요. 제가 패션 후루 시켰는데 까먹었어요. 사장님 그저께 술안주도 하나 분명히 시켰는데 사장님이 또 안 줬어. 음료를 저기서 만들어와. 커피는 여기서 만들어오고 난리가 났네. 커피는 여기서 만들어오고 음료는 저기서 만들어와요. 여기 빵만 만드네. 패션으로. 이게 이만동입니다. 1,000원이에요. 와,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엄청 싸지. 먹어볼까요? 인위적인 맛이. 약간 청에다가 후추 조금 넣어줘. 인위적인 맛입니다. 비싼 데는 3,000원씩 하잖아. 여기는 장사를 다 서로 도와가면서. 여기서 빵은 팔고. 옆집에서 커피를 갖다 주고, 앞집에서 주스로 갖다 주고. 와. 빵이랑 오믈렛만 팔아. 밥류를 안 하고. 여기는 다가 붙으면 다 단 거야. 카페스워다. 카페다. 이거 다 단 거야. 어징이 떠지. 아마 저녁 때는 아마 여기 주실 거야. 아침 먹어. 맛있다. 저번에 우리 여기 코코넛 화장실 쓴 데 있잖아. 거기보다 훨씬 맛있네.
안 쓸 수도 있어. 낮에는 좀 쓰려고. 여러분 치킨이 훨씬 맛있네요. 치킨이 여기 오시면은 단미 홍화 오시면은 치킨으로 드세요. 아 여기 안, 다른 외국인분들도 보니까 치킨을 드세요. 자, 잘 먹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마지막 날 먹은 밤비가 참 맛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뿅.